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91-990 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그러죠. 셀트리온 하나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보고 계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총 이렇게 세 개의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슈가 나오고 있죠. 가장 큰빅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뭔 이벤트냐? 바로 M&A 빅 이벤트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의 최고 대빵이 세 개의 종목을 지금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덕분에 주가가 야, 이세 개가 합쳐지게 되면 얼마나 시너지가 있냐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세개다 작은 종목도 아니고, 이세 개의 종목이 만약에 합병이 된다 그런다면 시장에 이 셀트리온 관련 주들뿐만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 업계 쪽에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켜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의 호재가 발생을 할것 같고, 제약 바이오의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나면 중소형주들도 따라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 상승이 한번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과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주가라는 건 그래요. 기대감이 있게 되면 주가는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져요.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세 개가 합병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주가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주가에 불안 요소가 있으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다가 불안 요소가 확정이 되게 되면 오히려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지만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불안 요소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어찌됐건 지금 기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대가. 세 개의 종목이 합쳐질 수도 있다는, M&A가 될 수도 있다는, 합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기대감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주가는 상승과 조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트는 큰 의미가 없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차트를 안볼 수는 없잖아요. 121선 아래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약세 국면에서. 121선에서. 그러다가 지금은 121선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주가가 강세로 전환이 됐다 이겁니다. 강세로. 그러면 주가가 약세의 구간에서 있다가 강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 주식 자체가 상승과 조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물론 해당 종목이 지금 6만 원 구간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밀리긴 했지만 이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 위쪽에 매물대가 아직 많이 쌓여 있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중간중간에 터지는 거래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터지는 거래량은 거래량 자체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 자체가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움직인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력들이, 주도주들이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기본 원리입니다. 왜? 매도 물량이 그만큼 쏟아지게 되면 이 매도 물량을 잡아먹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터져주지 않고 있죠. 한번 중간중간에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터져주는 거래량은 위쪽에서 꼬리를 만들고 매도 물량 때문에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이 후에 거래량이 얼마나 더 쳐져주는지 그거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지금 거대 지금 합병이라는 이슈가 있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막힌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박스권 안에서는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할 매수로.
주가를 여기서 샀다가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그래서 최소 이 구간 44,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종목을 좀 보유할 필요성은 있고,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종목 자체가 상승과 조정을 거치면서 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방금 이 박스권 구간,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적게 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가 운영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세요.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맨 위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메뉴 중에 보시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메뉴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매일마다 이제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 걸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하루 조회 건수가 이제 20만 건 정도 나오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자 그런다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1월 15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4전 4승이라 되어 있죠. 이거 네 종목 추천해서 네 종목 다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5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이라고 써져 있고, 제가 장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댓글로 계속해서 글을 남겨 드리는 겁니다. 8시 4분 이렇게 글 남겨드리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8시 10분에는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요.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 장시작 30분 전입니다. 8시 50분 장시작 10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9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드릴 때는 추천드린 종목의 시간과 그 다음에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제가 가격을 다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보시면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추천드린 종목들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인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수급주들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중에 제가 차트와 효과창을 올려드리면서 추천 종목에 대한 리딩을 장 끝날 때까지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9시 10분 뭐 이렇게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고, 9시 12분 뭐 까미 ENC 뭐 이렇게 해서 추천을 쭉 드리고 있고, 이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3시 20분이죠.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시 31분 추천 종목 정리. GMB 코리아가 아침에 추천했는데 4.64% 상승하였고요. 그 다음에 까미 ENC는 추천 매수가 대비 9.24% 상승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머큐리는 뭐 17.58% 아침에 9시 3분에 만원에서 추천드렸는데 당일 최고가 11,800원까지 추천가 대비 17.5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과 결산을 이렇게 쭉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오시게 되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맨 위에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누르셔서 그날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이슈 종목 분석이라든지 다음 주 시황 분석하고 예측이라든지 주식 강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시간 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것저것 보시게 된다 그런다면 투자하시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AP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많은 많은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회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